네, 반갑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이 이제 강연에 오셨던 화면인데요. 성남아트 센터에서 강연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일일이 다안 세워봤는데, 그 증권사 직원이 봤을 때는 한 100분 좀 넘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빼곡히 앉으셔가지고 뒤에 또 나중에는 서서 들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계좌도 또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접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깜짝 놀라시던데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한15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계좌도 함께 직접 제가 공인인증서로 거기서 로그인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 보실 건데 그만큼 뭐랄까요, 뭐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더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적게 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많이 꼭 오십시오. 어차피 뭐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더욱더 추워지면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을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하셨던 분들,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그 종목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도, 제가 거기에서 종목 상담, 아직까지 전화를 돌리는 중인데요. 아직 다못 돌렸어요. 지금, 여기 서류도, 이만큼, 지금,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요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 상담을 직접 연락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마저 다 제가 오늘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0.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게0.6% 상승 마감을 했고 뭐 환율이 1131원. 제가 1130원 넘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들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포인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포인트였고 미국이 이제 10년물이 0.14%가 상승, 그래서 30년물이 0.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니케이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니케이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나 아니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거기에서 지금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MLCC 관련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반등 탄력을 조금 붙일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장세도 조금 횡보성 장세. 지금 19일 날 우리가 연준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 금리 인상을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에 뭐두번할 것이 세번할 것이냐 하는데 세번 하면 망합니다. 두번 또는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도표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렬장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19일까지는 미약하지만 반등은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 전순이 금요일 날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유. 두 번째 이제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런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셀트리온이 지금 회계 감리를 착수를 하면서 회계 감리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분식 회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식이 했다라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악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봐주는데 왜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되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이 오늘 바이오주들의 장초반부터의 큰 폭의 하락세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이제 뉴스로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시간에만 말씀드리는 이유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린다면 지수 역량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지수가 뭐가 있을까요? 경업주? 경협주? 아닙니다. 힘들죠? 경협주는 이미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터? 엔터도 힘이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IT를 여기서 한번더뺄수 있을까요? 못 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낙폭이 이미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바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회계 감리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하락을 했다. 그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존슨앤존슨에 대한 하락 자체도 설득력이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미국이잖아요. 물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엮여져 있는 상관관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랑 간접적인 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급락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경남지역인데 경남지역에 대한 부분도 경남지역이 그만큼의 코스닥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수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 자체를 지금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대로 무너뜨리기는 힘들다. 19일까지 이대로 못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유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셀트리온이 갑작스럽게 위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위험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일장에서는 그럼 바이오주는 어떻게 움직일까? 내일장에서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밑꼬리를 길게 다루는데, 자, 지수 잠깐 한번 보시면, 오전장 9시 15분이 제일 낮게 나타나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지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고요. 어때요? 9시 50분이죠. 아까 전에 셀트리온 언제였습니까? 9시 15분이었어요. 근데 지수는 9시 50분입니다. 이 말은 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도 패턴을 나타냈었다는 거죠. 결국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반등 나왔고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자, 이어서 계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의 미약한 반등, 박스권 하단에 대한 외국인 매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MLCC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만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반등이 0.5% 그쳤어요. 반등이 상당히 약했다는 거예요. 자, 지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횡보성, 옆으로 그냥 횡보성 장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냐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또는 우리 지금,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수는 했지만, 그에 따라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누가 가장 많은 매수를 했습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아, 지금 자리는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지수상은 저렴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적극적인 매수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호가가 있으면 위에 거를 체결시켜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밑에 거를 호가나 체결시켜도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위에 거를 체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이 위에 걸 체결시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그냥 이 근처에서만 사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는 많이 했는데 종목군은 이렇게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분석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골드만삭스 보이죠? CLS증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계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 밑에 이제 불황형 수출, 시장의 발목 잡는 형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무역 수출입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1월 달 거고 10월 달 까지 이제 불황형 수출이 조금 이루어졌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작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지금 어때요? 넘어섰어요. 최대치를 경신했죠. 그리고 수입은 더욱더 줄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어떻다?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반도체 업황 때문에 지금 빠졌다. 이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도체가 지금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걸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빠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으니까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상당히 무식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어때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수출 금액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업황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완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라든지 MLCC 관련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에 따른 확률은 지금은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석유 제품, 화학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화기업들, 석유화학기업들. 자, 요거 어때요? 작년보다 여기도 더 높아졌죠. 지금 수입도 더 많이 했고, 자, 수입 많이 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대신 수출을 더 많이 했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 자동차는 더욱더 줄었습니다.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터치 패널, 뭐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줄었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안 좋은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마찬가지로 줄었고요. 합성수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이죠. 화학. 자, 철강 어때요? 철강판. 강판 비슷해요. 작년에 비슷하게. 대신 수입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이 뭡니까? 조선. 플랜트 산업이에요. 플랜트 산업 어때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조선주가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결국에는 플랜트가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다. 현대중공업 사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다? 결국에는 안에서 운송선, 운반선 관련해서 그런 상선 관련주들이 상선 관련해서 많은 수주가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LNG 운반선 이런 거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 주가가 좋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꼭 보셔야 돼요. 무슨 통신기기는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도 어떻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 컴퓨터 뭐 이런 것도 어때요? 지금 뭐 소폭 비슷합니다. 10위권 밖으로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업황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이런 어닝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또는 화학 업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판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군은 계속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상방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협주 하락세, 반등 모멘텀이 없다. 자, 경협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급할 필요 없다.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나는 북한을 믿는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북한을 믿는대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결국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경협주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뭔가를 이루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인 거라, 결국에는. 그러면 그 힘든 과정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럼 경협주를 왜 빠졌을 때마다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는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오를 때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종목군도 오르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빠져요. 기대감이 벌써 반영이 돼서 올랐던 거잖아요.
그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산 관광이 언제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고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출발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결정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방남을 하든 안 하든 그 시기 자체도 이제 미정이 돼버렸고, 거기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저 종목군들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이 실망감에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그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현대롯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는 못한다라고 했죠. 돌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돌파를 못합니까? 결국에는 기대감에 지금 올랐는 상황인데 그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빠질 때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더 경협주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가 움직이냐면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우리가 대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대선주들 안에서도 조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이낙연 총리 또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으로 지금 이 테마가 형성됐다가 지금은 옆에 이제 곁다리로 유시민 씨까지 같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오른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더 매수 심리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심리 자체가 조금 더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장에 강한 거지 상승장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공개 방송상에서는 조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HB 테크놀로지인데 HB 테크놀로지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요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돌아서는 형상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7%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추천가 대비는 한10% 이상 올라왔는 것 같은데 2,700원이었잖아요. 지금 요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3,500원, 3,3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시면서 살펴보시고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계속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보면서 장기 투자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에는 또 카지노주, 바카라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와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 2014년도, 2013년도도 그때 게임주, 그리고 카지노주들이 들썩들썩거렸고 엔터주까지 놀자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유흥 관련해서 종목군도 움직이면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인 경기 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체감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카지노주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 내면에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중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과의 그 관계 정상화를 1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GKL에 대한 주가도 지금 충분히 반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이 이제 녹십자셀인데 제가 강연회 때 말실수를 했는 게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을 구분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은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뭐죠? 제대혈 관련 그런 쪽에 좀더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암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원천 기술은 녹십자 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이 시간을 빌미로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줄기세포라든지 제대혈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과정이고, 대신 간암치료제는 두 개가 겹쳐요. 하지만 그에 따른 원천 기술은 녹십자 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바이오에 대한 물류를 맡고 있습니다. 물류를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 자체를 녹십자 랩셀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은 녹십자 그룹이고 간암에 대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더 추가적인 정보를 한 개 드렸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그에 따라 또 한 개 더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부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오늘 하락폭이 딴 바이오주들도 많이 빠지면서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 정도 오늘 빠져서 마감했는데, 요 정도 자리는 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지 않은 전략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두 개, 그리고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는 한 개의 내부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대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상. 자, 대상, 뭐 이 기업이 지금 사실 우리가 옥수수 전분에 대한 매출 자체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 뭐 간편식 인스턴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매출은 그것은 한 40%,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50% 전분에 대한 판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주가가 바뀝니다. 옥수수 가격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보시는 것은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 오늘 요거는 우승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보면 베트남의 득비엣이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갓집 김치 아시죠? 그 종갓집 김치를 광고 모델이 우리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더 주가에 대한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를 가격적으로 조금 본다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위치죠. 지금 보면 240선하고 480선 넘어서는 자리인데, 결국에는 하단에서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자체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종목도 보셨고, 그리고 강연의 얘기도 나눴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이 조금 더 코스닥에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 항상 현금에 대한 비중을 지금 조금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강연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공인인증서 로건에서 1500%를 딱 보여드리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다지시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